네, 오른쪽 보실게요. 좀 보시시죠. 네. 일단 개인적으로 이 작품을 서로에게 캐스팅 제안이 들어왔다는 얘기 듣고 되게 반가웠어요. 그리고 얘기를 해보니까 이 작품에 대한 호감도 분명히 있고 좋았거든요. 그래서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부담은 없었습니다. 왜냐면은 글쎄요, 그냥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해서 같이 연기하고 싶은 좋은 배우를 놓칠 순 없잖아요. 그게 더 바보 같은 짓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근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갖가지 이렇게 상상과 의혹이 나오죠.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까지는 제가 헤아릴 수 있는 영역은 아닌 것 같아요. 근데 아무튼 전혀 부담이 없었고 오히려 함께 하게 돼서 너무 좋았고 제가 너무나 하고 싶은 장르였지만 또한 그동안 장르적인 그 영화에 많이 익숙해져 있던 저로서는 부담이 좀 됐었거든요. 이 작품을 연기하는 데 있어서. 그래서 그 부분에 오히려 공유라는 배우에게 너무나도 큰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공유 씨의 그 유연함과 그리고 현장에서의 많은 아이디어와 그리고 그 자체적으로 그냥 그 캐릭터가 너무나 잘 맞는 그런 부분이 저한테 오히려 도움이 많이 되어서 저는 오히려 함께 하지 못했다면 이 영화가 이렇게 재밌게 나오지 못했을 것 같아요. 와, 좋습니다. 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? 아, 근데 진짜 제 앞에 그 얘기하신 거는 제가 정말로 저도 똑같이 그 말을 하려고 했는데 말을 다 한 것 같아서 전 뭐 더 덧붙일 게 없는 것 같아요. 예.